식인화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존강에 서식하는 피라냐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마존에는 피라냐보다 더 무서운 식인어가 있습니다.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들이 피라냐보다 더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식인어입니다. 이 물고기는 바로 칸디루입니다. 칸디루는 매기의 일종으로 몸길이는 사람의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작은 3에서 6cm 정도밖에 안 되고 투명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흡혈성이라 다른 어류의 아가미에 기생하며 피와 살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이렇게 살과 피가 빨린 어류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칸디루가 진짜로 무서운 이유는 상어나 피라냐가 피를 보면 바로 달려드는 것처럼 칸디루는 암모니아 냄새를 맡으면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축이나 인간이 물가나 물속에서 방뇨를 하면 순식간에 헤엄쳐와서 요도를 타고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칸디루가 또 무서운 것은 크기도 작은 뿐더러 한번 들어가면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칸디루의 머리에는 목표에 자신을 고정시킬 수 있는 흙반과 갈고리 같은 끌이 등 부분이 나 있어 등뼈가 일단 요도로 들어가면 오산처럼 퍼져 고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칸디루가 남성의 성기에 들어가면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마존 현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이 바로 칸디루입니다. 이렇게 요도로 들어간 칸디루는 죽지 않고 휘젓고 다니면서 자신이 먹고 싶은 부위에 자신의 몸을 등뼈로 고정하고 톱날 같은 주둥이로 피를 빨며 살을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칸디루를 제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고통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칸디루가 서식하는 지역에 사는 지방 원주민들은 피라냐보다 칸디루를 더욱 무서워하며 실제로 피라냐보다 칸디루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더욱 많다고 합니다. 만약 칸디루가 사는 지역에 가게 되면 절대 물속에서 방뇨를 하면 안 되며 요도를 보호할 수 있는 꽉 조이는 속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칸디루는 너무 위험해서 브라질 정부에서 외국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어종입니다.